난임 고백, 송재희, 지소연 커플, 결혼 5년 만에 임신. 송재희, 지소연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기 명은 When a child is born, a father is born.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빠가 태어난다. 송재희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역시 지소연님의 종교도 기독교이죠. 송재희, 지소연이 다니는 교회는 김은호 담임 목사의 오륜교회입니다. 송재희, 지소연 결혼. 송재희, 지소연 2017년 9월 7일 비공개 스몰 웨딩. 배우 송재희, 지소연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송재희, 지소연은 7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인근 프라움 악기 박물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은 양쪽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검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8일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한편 송재희는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가족끼리 왜 이래, 욱시 남정기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 중이고, 슈퍼모델 출신인 신부 지소연은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 구여친 클럽 등에 출연했습니다. 드디어 임신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난임 고백 송재희, 지소연, 결혼 5년 만에 임신. 드디어 배우 송재희, 지소연 부부가 부모가 됩니다. 30일 송재희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내민 그 순간, 내 인생이 새로운 희망의 세상 속으로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애써 정신을 차려보니 여전히 영원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소윤이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글을 남겼죠. 이어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터널 속한 줄기 빛이 우주를 밝히는 듯 했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묵묵히 걸어온 아내가 위대해 보였다. 아픔이 일상이 된 평범했던 어느 날이 특별한 그날이 되었고, 우리는 아빠와 엄마가 되었다 라고 아내 지소연 씨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한분한분 모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 순간을 잊지 않게 영상으로 기록해 준 지혜로운 뽁뽁이 엄마, 나의 소윤이 감사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라고 지소연 씨와 응원해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지소연 씨가 거실로 나와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송재희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지소연 씨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송재희 씨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서 송재희, 지소연 부부는 지난 1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난임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찾아온 임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송재희, 지소연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영혼육이 예쁜 아기가 태어나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